오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관망세가 3명이고요. 하락이 2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 온의 서영원 전문가 하락장 예상하면서 나스 미디어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LG전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보합권장의 청호전자에 관심 가지고 있고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하락장 예상하면서 신세계를 관심 주고 봤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리노공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온의 서영원 전문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증시가 상당히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에 좀 혼조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뭐 경제 지표나 좀 매크로적인 경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무난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으면서 좀 안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 애플의 아이폰 출하량 감소 소식이 좀 이어졌고 이로 인해서 애플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기술주들의 약세가 좀 미국 시장을 좀 혼조세로 좀 이어졌는데요. 지금 시간에서도 여러 기업들의 실적으로 인해서 좀 하락세가 좀 이어지면서 미국 선물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분명 한국 증시에는 좀 부담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넘게 하락을 했던 부분들은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반도체 쪽에 대한 부담을 좀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좀 약세 흐름들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최근 한국 증시의 수급의 특징을 본다라면 현물 쪽보다는 선물 쪽에서의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증시 역시 지금 FOMC 회의를 앞두고 좀 관망세로서 여러 포지셔닝이 좀 합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뭐 큰 반등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락 출발 이후에 좀 변동성이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 물론 뭐 저PBR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그동안에 성장주로 불렸던 기술주들의 좀 폭락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좀 투심 자체가 좀 위축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접어드는 만큼 실적에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좀 종목 선별을 해나가 보실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은 좀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좀 관망하시면서 보유주 위주로서의 좀 대응이 유의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애플의 약세로 기술주들이 하락한 점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세를 보인 점 우리나라 증시에 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우 차장님. 자,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제가 봤을 때도 큰 어떤 움직임은 좀 제한적으로 큰 움직임은 나오는 부분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뭐 FOMC 회의 전에 항상 대풀이 됐었던 이 관망하는 분위기가 오늘도 시장에서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클라우드 사업 부분 실적을 좀 발표를 했죠. 뭐 제 예상보다 좋게 나왔지만 시간에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우리나라에서도 이 IT 쪽에서의 반도체 상당 부분 시가총 차지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 쪽에서의 이 주가 흐름이 크게 어떤 상승 퍼포먼스를 보이기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투자 심리나 이런 부분으로 안 좋게 간다고 한다면 오늘 시장에서의 수급에 대한 부분은 좀 유동성은 제한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우선 말씀드렸던 개별적인 종목들의 순환매 장세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중국 경기나 여러 가지 물가 거시적인 환경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은 어떤 그 수급적인 랠리 부분이 계속 이어지는 건 제한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OMC 이후에 어떤 주가의 좀 방향성은 1차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종목별 또 이제 종목 안에 그 업종 안에서도 이 순환매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 실적 주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어떤 방향성을 잡았을 때 유동성이 몰리는 부분은 제가 봐도 어떤 성장주보다도 실적주에 1차적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업종과 종목들을 선별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자 오늘 증시 FOMC를 앞두고 관망세를 예상해 주시면서 종목별 순환매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원 전문가님. 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나스미디어고요. KT 그룹에 있는 광고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인터넷이나 5G 광고 쪽에 대부분 좀 매출 구조를 띄고 있는 상황이고, 23년도 디지털 5G 쪽이나 콘텐츠 광고 쪽의 성장이 좀 미뤄지면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최근에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26,800원까지 고점을 형성하고 현재 좀 눌림목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24년도부터 OTT 광고 런칭을 하면서 넷플릭스의 광고단에 대한 부분들의 실적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나스미디어를 좀 모아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또 시장인 만큼 좀 공격적인 흐름들보다는 차분히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나스미디어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간단하게 가격 전략도 좀 봐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종가가 23,700원 자리에 형성이 되어 있고 21선 자리에 지지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23,000원 초반대를 이용하셔서 조정을 이용하셔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자리는 전고점 자리인 좀 박스권 자리로서의 지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상당히 좋은 매수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시장 상황이 좀 녹록지 않다 보니까 전고점 자리를 빠르게 돌파할 것이다라기보다는 당분간 좀 박스권에 흘러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단기적으로 보신다라면 뭐 25,000원에서 26,000원 사이에서 일부 좀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저점에서 들어왔을 때 매수하시는 전략, 이런 좀 반복 매매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뭐 24년도 성장성을 좀 바라본다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좀 매력이 있는 종목이니까 좀 계속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스미디어 23,000원대 초반에 사셔서 25,000원에서 26,000원 사이에 매도라는 전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훈 사장님. 저는 이제 LG전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오늘 좀 반도체 섹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변동세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같은 IT 아니라도 IT 업종이라도 약간의 좀 제품군을 좀 판매하는 그런 종목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소비재 쪽에서의 종목들을 봤을 때, LG전자가 좀 매수할 만한 지금 이제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작년 실적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LG전자의 올해 1분기 실적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지금 1조 이상, 1조 3천억 가까이 좀 평가를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우선 이 전분기 대비해서 300% 이상 올라가는 것도 중요한데, 내용적인 그 추정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LG 이노텍에 대한 어떤 실적을 제외하면은 H&A 또 HE 같은 가전 쪽에서의 이 실적은 성장성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전장과 또 BS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성장성은 이 가전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이 LG전자의 실적에 도움이 되는 구조로 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유럽 쪽을 봤을 때도 TV나 가전 쪽에서의 이 장고나 재고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정상 수준으로 계속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소비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긴 하지만, 유럽 쪽을 중심으로 한 이 TV 쪽에서의 판매 부분은 저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파리 올림픽이나 여러 가지 이벤트 상에서의 이슈가 좀 나왔을 때는 역시 LG전자의 브랜드력으로 본다고 하면은
가장 큰 어떤 투자 심리가 좋아지는 쪽에서의 혜택을 좀 받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내용적인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주가 수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저평가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러게 그런 부분에 이제 뭐 글로벌 어떤 소비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좀 그 주가를 올라가는 부분을 제한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안정적인 실적을 꾸준하게 유지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LG전자를 지금 중장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는 이 매수 관점으로 계속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LG전자 관심종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소비 둔화에도 불구하고 가전의 실적이 좋게 나타나고 있는 점 그리고 이 실적 부분에 대해서 저평가에 들어가 있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